이 순정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순정 차이는 아까 얘기한 그 공항 프로젝트를 할 때 인연이 좀 됐어요. 왜? 이 순정 차이가 그 순이구, 바로 공항 옆에 있는 구가 순이구, 순이지의 말하자면 저 구청장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 시트니 단을 만나고 원자바오 부인을 만나면서 베이징시 당 서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베이징시 서기 43살에 농무부 부장이 됐어. 46살에 길림성 성장이 됐어. 정치국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림성 성장할 때 일화가 있어요. 길림성에는 한 달이면 보름만 있고 보름은 북경에 와 있는 거예요. 북경에 와서 저녁을 하루에 세 번씩 먹어. 첫 번에는 하급 직원들하고 5시 반에 먹어. 끝나고 퇴근하면서 이제 대충 하고. 6시 반에는 진짜 중요한 이제 자기가 좀 부탁해야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진짜 저녁을 6시 반에 먹어. 8시 반에는 친구들, 그 이제 만만한 사람들 뭐 안 먹어도 되는 그 8시 반에 만나서 먹어. 그래도 11시, 10시쯤 되면 휘트니단한테 문자 메시지를 날려. 어느 찻집으로 오라고. 그 중국은 가면 차관이라고 있어. 우리말로 하면 다방이죠. 커피숍이죠. 그죠? 그 차관에서 이제 거기서 뭐 새벽 1시까지 막 이제 전국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지금 길림성에는 멀리 나가 있으니까. 휘트니단은 왜 이 사람한테 또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겠어요? 네가 크기만 하면 난 널 통해서 난 또, 어? 그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에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와이프갱, 부인들 그 모임이 있다고. 와이프갱하고, 그 다음에 실무, 모든 일은 장차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들이 다 실무, 그 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쥐장방.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무슨 비서가 무슨 통과시켜줘야지. 비서가 바쁘신데요, 안 계신데요, 다음에 전화하시라는데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미수팡. 이 세 개가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쩌우량이 왕치산이의 비서고, 숭저가 원자바오의 비서예요. 그러니까 왕치산이가 휘트니단하고 장하이하고 셋이서 밥을 먹고 나서는 휘트니단을 한 달에 몇 번씩 부르던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 건물이 있는 데를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휘트니가 가서 왕치산이하고 서로 이제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왕치산이는 원자바오에게서 무슨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깨뜨려서 다 파악하려고 질문할 거고, 응? 또 휘트니단은 열심히 정보를 주면서 또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그러려면 그걸 직접 노골적으로 당신 요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휘트니단이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쩌우량이라는 비서를 통해서 요즘 왕치산이 누구한테 전화가 왔고, 누구한테. 이거 한번 쪼우량이 하고 붙으면 3시간씩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세지면도 슈미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나서 9시, 10시 되면 이제 휘트니단이 쪼우량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시간씩 통화를 하니까 거기서 왜 그게 일리가 있느냐. 이미 휘트니단은 비서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 해본 경험이 캐리어가 있거든. 쪼우량한테 도움 말도 많이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쩌우량은 또 우리 왕치산 위원하고도 이렇게 잘 아니까 또 잘 이게 또 통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휘트니단이 하나의 저 사람을 그 인간관계를 갖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전략이죠. 숭저 같은 경우는 그 장하이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 이제 외교관으로 가 있었어요. 뭐 참사관인가 뭐로 가 있었는데 이게 고국에 오고 싶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원자바오에 빚을 시켰어요. 휘트니단이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시험관 아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주치의를 이 숭저가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거 서로 그 아주 끈끈하게 맺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숭저하고 저우량을 그렇게만 하고 말았냐. 저우량은 중앙기울검사위원회로 승진돼서 갔고 숭저는 홍콩 대표부의 타관급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처리까지 다 이렇게 해줘. 서로 엮이고 엮이는 거겠죠, 그죠? 왕치산. 얼마 전에 왔다 간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거. 아, 무슨 외교가 그래? 한 나라에 와서 방문을 해서 저 대통령이 오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한번 이제 답방을 하고 뭐 이런 게 순서로 순서 아닙니까? 뭐 대통령만 되고 새로 대통령만 되면 오래. 뭐 일종의 인사하러 오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막 그건 외교 결례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정중하게 한번 우리 그 뭐 우리를 뭐 이렇게 쭉 방문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건 결례입니다. 그거는 이 왕치산이는 이 사람이 이 눈에 들은 거는 제일 유명한 일화가 이 사람이 중국 건설은행장을 할 때 그럴 때 차이나 텔레콤을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 미국 중국으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차이 뉴욕 시장에 증시 상장을 했고 이게 2021년도에 군사적인 문제로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차이나 텔레콤, 중국 이통, 중국 리엔통, 연통 다 그때 전부 다 이제 폐장돼 버리죠. 이 사람도 이제 원자바오를 대체할 새로운 인맥으로 이제 꼽게 되니까 교분을 가진 거예요. 이 휘트니 단이 자기 차량 번호를 구입하는데 20만 달러를 주고 차량 번호를 번호판만 구입하는데 20만 달러를 드렸고 그거 말고도 어떤 그 저 순정 차이의 백도 좀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해서 이 A-8027이라는 번호를 받았어요. 이 빠공이라는 거는 최고 중심가 중국을 보면 뭐 1환, 2환, 3환, 4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80은 중국에서 가장 고위급들만 갖는 그 차량 앞번호예요. 그리고 27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뭐 이런 도지사 1호환이에요. 1001, 1002, 1003까지는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좀 높은 사람 탔나 하고. 그 27번이면 국가 서열 27번째라는 얘기 아니에요. 20만 달러 주고 구입할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저런 번호판을 달면 인도로 가도 돼. 인도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저 버스 전용 차선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식당 앞에 차 세우지 마세요. 그거 되게 차 세워도 되고. 그러니까 황수화이 같은 친구는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아까 그 원자보호의 장페이리의 그 남친 황수화는 그 건국대로에서 사고를 뻥 하고 내고 지가 잘못해서 사고 내놓고 내려가지고 뭐 경찰이고 뭐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런 일화가 그 책에 쓰여 있어요. 이 정상 국가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또 이 휘트니 단이 또 하나 특징은 옷장 크기만 한 금고 실내 금고를 오스트리아에 가서 구입을 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에 거기에 외국 그림 있죠. 그런 거를 수십만 수백만 달러짜리 그림들을 사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에 뭐 어쨌든 모든 비밀 장부 거기 아마 다 들어가는 모양인데 마지막에 이 저 대지모드 쉬운 거 이혼할 만한 단계에 들어서는 그 금고를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 그리고 이제 막판 이 슈퍼리치가 된 다음에는 전용 비행기에 맞들여 가지고 전용 제트기를 이제 구입을 이제 신청을 해놓은 차에서 이제 했고 중간에 그 아까 얘기한 리보탄 자칭리니의 사위 리보탄, 그 자칭리니의 딸 이름이 지하창, 자창인데 리보탄이란 친구가 마오타이 클럽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급 클럽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휘트니 단이 어드바이스를 준 거예요. 와인 클럽을 따로 떼서 만들자. 리보탄이 하도 뭐 와인에 대해서 자랑을 하니까 장단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맞춰줘서 와인 클럽을 따로 만들자. 이래서 그 와인클럽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우리 그럼 프랑스를 한번 가보자. 와인의 고향인 프랑스를. 그래서 그때 간 친구가 리보탄 부부, 이 휘트니단 부부, 그 다음에 헝다의 쉬자인 부부, 헝다 그룹에. 그 다음에 유거상이라고, 유거상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아파트 건설업자예요. 이 네 사람이, 네 쌍이, 그러니까 여덟 명이 이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프랑스 여행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휘트니 단이 사실은 그 사람을 엮어낸 거죠. 넷이. 그래서 넷이 가는데 맨 처음에는 제트기를 세 대를 전세해서 가자. 그런데 중간에 한 사람이 야, 우리가 감수 너무 심하니까 한 비행기에 모여서 우리가 포칼 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 판에 10만 달러짜리 포칼을 쳤어요. 휘트니 그 이 저자가 하는 저기서 책에다 뭐라고 썼냐. 한 판에 10억씩 이뤄주는 멍충이가 얼마나 이쁘겠냐 말이에요. 응? 한 판에 10억씩이나 이뤄주는데 그 시장인이나 이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려고 내가 급하면 난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한 대를 더 빌려달라. 그러니까 또 유고상에 놔둬 뭐 이래가지고 사람은 8밖에 안 되는데 비행기는 5대가 갔어. 빈 비행기가 2대가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드골 공항에 내려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날 저녁, 가던 날 저녁에 프랑스 몽마르 떤덕인가요? 그 유명한 그 와인집에 가서 이제 마신 버티컬 테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1968년 산부터 쭉 내려오면서 샤또 라피드? 그거를 이렇게 테스팅을 하는데 와인값만 10만 달러. 1억이 나왔어요. 와인값만. 이 갔던 친구가 바로 여기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그 헝다그로 시자인 부부고 요 사람이 그 자칭니니의 사위 리보탄이고 요게 이제 이 머리스 시포츠카라 이 사람이 이제 그 이 데즈먼드 슘이고 이 히츠디 단 같아요. 그죠? 땅 딸보 유고샤인은 어디 있는지. 요 데즈먼드 슘이 자기가 슈퍼리치가 됐다는 거를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뭘 사는데 값은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저 마음에 들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뭐 얼마짜리고 그리고 보통 택을 뒤집어 보는 습관이 다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 샤또 라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트니단이 돈을 벌어 가지고 롤스로이스 살라만카 블루라는 저런 차를 뽑아서 쓰고 사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에 또 장하이가 다이아몬드를 또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걸로 이 핑크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고 나서 나는 노란색 다이아몬드도 또 필요한데 뭐 이래가지고 뉴욕에 전 보석점을 두져서 노란색 다이아몬드도 하나 또 사고 또 데즈먼드 슘이 생일을 맞이했다고 그래가지고 폴 줄은 마침 시계를 50만 유로를 주고 구입해서 선물을 줬는데 이게 7번째 작품인데 그 이 두 번째 작품이 바로 푸틴 두 번째 작품의 주인공은 푸틴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씀씀이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야, 어쨌든 우리 명품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도떼기 시장이 되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래도 뭐 줄 서서 사고 하는 거는 바로 중국의 졸부들이 그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러나,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불론, 먼저 부자가 돼서 돈 벌어라. 자유를 우리 당에게 맡기면 너 얼마든지 돈 벌게 해줄게. 라는 게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인민의 자유를 우리에게 맡기면 나는 인민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게 어줍지 않은 공산당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선불은 이후로 마치 언론이 자유스러워지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스럽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시민활동이 자유스럽고 뭐 이렇게 개방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두 자리 숫자로 경제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후진따오 2기가 들어서면서 2007, 8년 2기에 들어서면서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쪄졌대.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해서 뭐에도 왔어요. 그래서 막 서구 시장들이 막 대혼란을 겪을 때 중국에서는 뭘 했느냐. 대대적으로 국영기업에다가 돈을 풀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그때도 탄탄하게 올라갔어요. 발전됐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은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됐냐. 서구 체제보다는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착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말이 국진민퇴야. 국영이 진보하고 민간은 퇴세한다. 이때부터 다시 쪼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과 통제는 레닌주의의 기본 교리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공산당들의 그런 말에 속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공항 사장 리페잉 이 사람은 1500만 달러 횡령죄로 사형을 당했어. 왜 사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다 벌었어. 내가 어느 사람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를 매기고 뭐 다 벌었어. 근데 천퉁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중국 석유화학공사 시노팩의 회장이었거든. 천퉁하이는 그 사람이 두 배가 된 2500만 달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기지역 받았어요. 한 사람 사형 받고. 그 천퉁하이는 왜 그런 무기지역 받았냐? 입을 다물어.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래서 살은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그것 때문에만 살은 게 아니고 천퉁하이의 아버지가 장쩌민이하고 같이 지하 공산당 활동도 했고 또 그 어머니가 또 같은 그런 활동을 했어요. 상하이에서. 그래서 천퉁하이는 그런 여러 가지 연줄로 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뭐 잘 그렇게 뭐 해 먹고 이게 잘 해오던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2012년 11월에 뉴욕타임즈 대대적으로 원자바오의 재산을 폭로를 해버렸어요.
장아이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그 시대적인 판단을 저자의 말에 의하면 보시라이와 시진핑의 권력 투쟁의 파편,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블룸버그에서 한 서너 달 전에 6월 달에, 2020년 6월 달에 시진핑의 친척들의 재산이 폭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시진핑 쪽에서는 한 말도 안 했어요. 원자바오 쪽에서는 휘트니가 가서 다 뒤집어 썼어요. 그 원자바오의 핑한 주식 2,400만 달러 원자바오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차명으로 거기다 해놓은 거다. 휘트니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 말이 됐어 그게. 이렇게 원자바오까지 터지고 나니까 공산당이 어떻게 했겠어요. 웹사이트를 막아버렸어. 이거는 미제놈들이 미국 제국자들이 우리 관료들을 원로들을 모함하려고 이렇게 터트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웹사이트 막아버렸어.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시진핑 이거 다 한 거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이 원자바오하고 보시라이의 투쟁의 마지막 그 격전지가 어디였냐? 충칭 시장으로 있던 보시라이가 할리데이 호텔인가 뭐 어디서 그 부인이 저 영국 기업가를 독살을 해버렸어. 근데 그 독살을 해버린 그 자체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에 경찰국장이 왕리준인데 보시라이 사람이니까 보시라이한테 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니까 보시라이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고막이 터졌어. 그걸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하냐. 모른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왕리진이가 아 내가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총도 미국 영사관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해버렸어. 이거 보시라이가 그냥 60, 70대 그 충칭 경찰차들이 모이니까 거기를 다시 총도 경찰에 또 둘러쌌어.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결국 왕리진이는 중앙기울검사위원회에서 끌고 갔어. 이제 끝났는데 그 당시에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서열 후진따오, 서열 두 번째 원자바오 쭉 내려갔는데 제일 마지막이 시진핑이야. 상무위원이 보통 7명. 근데 그 당시에 쪼우융캉이라는 사람이, 쪼우융캉은 누구냐 하면 공청단 후진따오의 그 일파예요. 쪼우융캉이 이거는 왕리진을 사건으로 끝내라. 그 더 이상은 확산시키지 말자. 그렇게 조용하고 말없고 어? 이랬던 시진핑이가 벌떡 나서서 다 뒤져야 된다고. 이때 공격 안 하면 공격할 찬스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라이가 그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가고 다 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상하이파에서는 시진핑이가 등극하는 거를 찬성을 해줬고 또 후진따오도 그냥 묵인을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파의 전적인 장제민의 지지를 받은 거죠. 시진핑이가 부패,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1호 정치국원을 누굴 처벌했냐? 순정차이. 순정차이는 굉장히 권력에 그 도취돼가지고 그거에 있지 부정부패라고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 뒤집어 씌우면 뒤집어 씌는 거니까. 그래서 순정차이 1호고 두 번째가 쪼우융캉. 보시라이를 정치 상무위원회에서 두둔했던 쪼우융캉이 두 번째 멤버예요. 둘 다 감옥에 갔죠. 아까 이제 그 뭐 리페잉이니 이런 공항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리페잉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 선라이즈라는 그 중국 북경에 가면 물건 사면 선라이즈라고 이렇게 뭐 태양 반쯤 있는 빨간 가방 쇼핑백이 있어요. 선라이즈. 예. 그 선라이즈가 뭐냐. 그게 등서평의 친척이 운영하는 보세상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라이즈 반, 국영 보세상점 반에서 서로 하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뭐 예. 네 거 내 거 가릴 거 없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중국 고속철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2008년도 그때 그 소방 지역에서는 금융위기로 그냥 고통을 당할 때 그때 3만 킬로 이상을 깔았거든. 고속철도 깔는데 거기에서 보면 광천수 티벳 50,5100이라는 광천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이제 고속철도에 납품이 되는 건데 그것도 홍색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에 2억 병이 팔렸대. 홍콩 시장에 상장을 하니까 그 회사가 15억 달러가 됐어. 그럼 뭐 그냥 앉아서 대박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거를 이런 데서는 공개 입찰로, 공개 경쟁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뭐 천량이 사건 같은 거는 좀 그러니까 뭐 천량이가 상해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도 하나 이제 부패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몰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덕에 이제 장쩌민이가 시진핑이 어떤 기회를 잡게 된 건데 어쨌든 휘트니 단하고 대지먼드 슈미 이 시진핑을 어떻게든지 그 자기들의 그 관심 망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그 정보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시진핑은 별 특징이 없다. 별로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고 마오쩌둥의 그 동지 리루이 마오쩌둥의 비서로 있던 리루이라는 사람의 평에 의하면 그 사람은 배움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치 싸움의 고수야. 그래서 2018년에 인민대표회의에서 연임 해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국가보안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법이라는 거는 중국법은 만들면 소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펜센트 거기도 전부 국가에 충성하게 돼 있어. 기밀 약속을 해서 무슨 중요한 그 사건은 전부 당과 공유하게 돼 있어. 그걸 안 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그건 당의 적이니까. 여러분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중국 군대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법적으로는. 임기제는 폐지돼.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대중들한테 어떤 말이 도느냐.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냐. 바로 총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총결자는 시진핑이에요. 2012년 원자바오의 재산이 폭로, 뉴욕타임즈에서 폭로되면서 그렇잖아요. 휘트니단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휘트니단과 장이모, 장아이, 장페이리의 관계가 다 많은 천하에 드러나고 재산이 3조 달러. 왜 그럼 원자바오는 살았느냐? 그 3조 되는 돈을 전부 다 당에다가 헌납했어요. 그리고 내 자식과 부인은 다치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서는 뭐라 그러냐? 애국시민이라고. 많은 돈을 당에 헌납한 애국시민. 그러니까 이제 이 휘트니단의 관시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사업인 한우리의 궁전, 양마강 그 뒤편에 짓고 있던 그 대규모 프로젝트의 불가리 호텔 그 공사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와서 휘트니를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 이후로 휘트니는 보이질 않는다. 근데 중국에는 그런 게 많은 게 얼마 전 여러분 그 보셨죠? 정저우. 허난성 정저우에서 예금 한 돈 안 준다고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해서 정저우 지점에 앞에 모여가지고 근데 뭐 제복도 아닌 뭐 허연 저 티셔츠 입은 친구들이 와르르 모여가지고 다 해산시키고 뭐 두드려 패고 그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 중국의 법에 뭐 어딜 가면 34일인가 구금하고 그 이후에는 밝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밝히고 안 밝히고는 공산당 마음이니까 그 아직까지 이제 안 나타나고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 책을 내려고 그러니까 뭐 전화가 한번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잠깐 그 링지화라는 사람. 링지화는 원자바오처럼 당 총국장이에요. 당 총국장이 우리로 말하면 원자 비서실장인데 링지화가 어째 후진타오를 그렇게 철저하게 모시면서 차세대 후계자로 공천단을 이어갈 후계자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링지화가 낙마를 했어요. 왜 낙마를 했나 보니까 링지화의 아들 링구가 어느 날 새벽에 페라리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근데 옆에는 그 시신이 두구가 발견, 저 부상자가 두구가 있는데 그 전부 나체 차림에 여자들이 둘이 있고. 대지먼드 슈은 자기가 청와대학에다가 이제 설치하고 유산 그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이럴 때 거기서 링구를 만났는데 링구는 독서 클럽을 만들었을 뿐이지 무슨 정치적인 무슨 모함을 하는 클럽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걸 만들 사람이 아닌데 자기 페라리도 한번 빌려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지먼드 슈미 링구한테. 그리고 책도 몇 권 추천을 해줬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링지화가 네 아들이 그랬다며 라고 이 후진타오가 물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거짓말장이로 몰려서 그냥 낙마가 된 거예요. 왜 치다 죽을지언정
입 다물고 살지는 않겠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실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정상적인 시장경제에 의해서 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아까 대표적인 게 수도공항 프로젝트예요. 수도공항 프로젝트 같은 거는 진짜 자기 아이디어와 정열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공사 허가를 따내고 완공시키고 하면서 이제 캐리어가 붙으니까 아 이제 제2의 프로젝트, 제3의 프로젝트를 구상을 중국은 이제 막 개방이 될 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주면도 쉬움이 아 이 나라는 여기가 한계구나.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옆에서 주위에서도 자꾸 친구들이 돈을 다시 받는 거는 네 돈을 다 국가에 뺏기는 거다. 더 이상 다시 네 현찰을 그렇게 저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자꾸 조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어쨌든 천문학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파 사회주의 이거 그렇게 말처럼 쉽게 실현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이것을 주체로 이것을 모토로 삼아서 끌고 나가는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향락에 또는 모임에 꾀임에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데서 미래를 꿈꾸는 뭐 사업, 비전 있는 뭐 프로젝트와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걸 하면서 이것이 우리 그 모든 그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는 정치적 어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